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조선주가 16년 만에 업황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실적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올해 조선 3사의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적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신규 선박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조선가지수는 지난 13일 189.77을 기록하며 연초 대비 6% 이상 상승했는데요. 조선주의 백보동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조선주 오랜만에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조선주들의 흐름이 좋았어요. 우리가 네. 시장 전체적으로 8월 초에 한번 무너졌을 때, 9월 초에도 한번 시장 크게 흔들렸을 때, 네. 뭐 다 같이 빠졌지만 조선주는 빠르게 좀 회복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특히 지난달 말쯤에 그 노조 리스크가 한번 좀 크게 부각이 돼서 네. 조정이 한번 좀 나왔었는데요. 최근 이제 근래 한 일주일 전후로 해서 주가가 또 살아나는 네, 모습이 그러니까요. 나와주고 있어서 관련해서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도 역대 최고치인 2008년도 9월 이후 최대치 지금 수준으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과거의 그 초호황기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부족한 수준이긴 합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의 전신 현대중공업의 2010년도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됐었냐면요. 5조 6천억 원대로 정점을 한번 찍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조선해양 쪽 관련해서 예상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네. 1조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금 갈 수 있는 구간대가 더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조에 대한 리스크가 한 번씩 그렇게 발현이 될 때마다 주가상에 좀 부담이 되고 그쵸.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납기 지원금과 관련된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납기 지원금이 좀 크게 발생했었던 이전 사례들을 보면은 한번 이렇게 그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손실 자체가 네네. 추정할 수 있는 손실 자체가 5천억 정도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조 리스크를 어떻게든 이제 해소를 빨리 해서 계속해서 일감을 쌓아 나간 것을 이제 물량을 소화해내는 게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지금 도크 같은 경우에는 2년치 일감 다 받고 3, 4년치까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여기서 납기 지원금이 발생하게 되면은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질 그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해소가 돼야 되느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삼성중공업 쪽에서는 그 노조 관련해서 협상이 좀 잘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지금 중공업 기업들도 이런 이제 부분들을 좀 타개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쪽에서도 친환경 고부가치 선박에 대해서 계속 또 수주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지금 경쟁자들도 치고 오고 있다라는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슈퍼사이클을 가는 그 와중에 계속해서 흔들리는 구간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분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매출 원가율 역시도 과거 대비해서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중국 철강 업계가 후파는 과잉 생산 중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어서 그럼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업황이 지금 당장에는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슈퍼사이클인 만큼 흔들리는 구간을 우리가 좀 잘 예의주시하면서 가시는 게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 잊을만 하면 다시 모멘텀을 받으면서 견조하게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에 그래도 조선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조선주들의 최근의 주가 흐름 고은별 앵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조선주들의 최근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2주 사이 조선주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슬그머니 주가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HED 현대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18%가량의 주가의 상승력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는 20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역시나 8에서 11%가량의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굉장히
견조한 상승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런 조선주들이 업황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기대감 속에 성광밴드와 같은 부품사들 역시나 오늘 주가에 탄력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광밴드 금요일장만 보게 되더라도 2.6%가량 상승했고요. 최근에 추세적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사들 좀 많은 상황이고요. 부품사들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수익률 차이가 다소 나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그럼 조선주들의 흐름을 봤으니까 하나 또 골라봐야 되겠죠. 강희정 파트너님, 어쨌든 최근에 조선주들의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네. 그게 좀 눈에 띄던데 어떤 종목 골라볼까요? 일단 대장을 당연히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HD 한국조선해양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추석 연휴 이제 전부터 이제 금요일 기점으로 해서 장대 양봉으로 흐름을 만들어 갔었던 종목인데 네. 확실히 지금 최근 이슈를 또 다시 제가 토파 보더라도 연간 목표 수주액이 지난번에 한 120%에서 123% 정도 달성했댔는데 지금 이제 126%대 가까이 지금 달성을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이 HD 한국조선해양의 조선 자회사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삼호, HD 현대미포의 올해 누적 수주액이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네. 22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친환경 선박도 발주가 지속되고 있고 선정도 계속해서 다변화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상으로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올해 실적 마감을 3개월 이상 앞두고 나서 이렇게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관련 이제 대장주로서는 확실히 좀 압도적인 그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 한국조선해양 쪽에서 유럽의 수소 연료전지 기업을 인수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지금 선박용 수소 연료전지 사용이 활발해지는 이제 앞으로 2040년도 시장까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보다 시장 규모가 55조 이상 가까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 먹거리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분산해서 투자해 나가는 것으로 봤을 때 네. 아직까지는 성장성이 조금 더 다분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는 이제 전고점 구간대를 넘어서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술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을 대표주로 꼽아주셨어요. 외국인 수급 아까 말씀드렸는데 9월 들어서 600억 원 넘게, 거의 8억 원 가까이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연기금 매수도 같이 좀 들어오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을 받고 자, 그럼 신의원님은 조선주 중에 어떤 거 보세요? 대형주 보세요? 아니면 뭐 기자재 업체 보세요? 대형주입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마린 솔루션? 네, 상장한 지 네. 얼마 안 된 기업이고 우리나라의 조선업에 지금 굉장히 뭐 좋은 흐름을 예견하는 근거 중에 대표적인 네. 게 이런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LNG 선박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노후화가 많이 됐다. 근데 새롭게 LNG 선박을 발주하는 것을 대부분 우리나라 기술력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주할 것이고 네네. 근데 또 신조선가가 오르니까 이제 저가 수주했던 것을 벗어나서 비싼 값으로 제대로 수주하니까 좋아진다. 이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그 노후화된 선박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예를 들어 지금 우리 2차전지 씬에서도 보시면 2차전지가 예전만큼 강하지가 않고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이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서 ESS 관련주로 서전기전 같은 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배터리 자동차에서 쓰던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ESS 전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마치 경마장에서 이제 막 뛰던 말들이 노화되면은 나중에 앞에서 이제 사진 찍는 마차를 끄는 말이 네네. 말로서 그 저기 여생을 그쵸, 보내듯이 그쵸. 좀 서글프지만 예 훌륭하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LNG 선박도 뭘로 바꾸느냐? 우리 저기 뭐 저기 LNG 선박을 배 모양이 아니라 LNG 터미널로 바꿔서 활용을 한다면 재활용을 하는 거군요. 굉장히 부가가치를 다시 올릴 수가 있겠죠. 그쵸, 저렴한 가격에 그런 작업들. 애프터 서비스 마켓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업체가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LNG 터미널 더 필요하게 된 그 배경은 또 많이 나왔잖아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때문에 밑으로 PNG로 받던 거를 다 막아버리니까 네. 미국이나 중동에서 배로 옮겨야 되니 그럼 LNG 선박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육상에다 LNG 터미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미국에서 육상 터미널에서 빼서 LNG에 실어가지고 다시 우크라이나의 유럽이 우크라이나 주의 유럽에 또 육상 터미널을 거죠. LNG 터미널을 만들어야 되니까 양쪽에 또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돌아다니던 노후화된 선박은 HD 현대 마린 솔루션에서 LNG 터미널로 개조하고
아까 전에 그 가규정 파트너가 얘기하신 우리나라 그 배 만드는 업체들은 네. 새로운 LNG 새로운... 선을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서 시너지가 저기죠. 나네요. 수익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 지금 현대 마린 솔루션은 이제 뒷부분을 담당하는 노후화된 것들을 끌어다가 새로운 부가 가치를 만드는 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시대에 새로운 기업이 등장을 한 것이고 이런 모델은 HD 현대 마린 솔루션 유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시장 전반적으로 좋아지게 되면 그 2차, 3차로 애프터 말씀해 주신 대로 애프터 마켓으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업체까지 온기가 퍼질 테니까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까지 저희가 잘 주목해 보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이야기 또 이슈 한번 나눠보면서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